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들으라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듣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잘 듣는 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하늘 백성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라.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경청, 잘 듣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지혜입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예요. 들을 것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들을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모임 갔을 때 광고를 잘 들어야 어디서 밥을 먹는지, 언제 모이는지, 이게 인생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들을 것을 듣지 못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참 많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하신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을 경청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도대체 천국 백성이 귀담아 듣고 마음담아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오면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듣다, 들었다, 듣고 이런 기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리더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나오는 표현이 듣고, 듣고, 듣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성경 읽어보면 무엇을 들었는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을 들었다. 함께 있는 사람의 꿈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세 가지가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세 가지입니다.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 함께 있는 사람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을 들으라. 이 느헤미야서 읽어오면 마음 아픈 사람의 사연을 듣는 것이 1장부터 나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페르시아의 왕궁, 수산궁에 살 때입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어 살 때예요. 그러나 이늘 고향 소식이 궁금했어요. 예루살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페르시아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고향 땅의 소식이 궁금하던 차에 느헤미야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해 주는 거죠. 예루살렘의 상황. 느헤미야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사로잡혀 간 사람들도 고생이지만 사로잡혀 가지 않고 고향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창피를 당했다는 거예요. 능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다 들었다. 그리고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로 뒤에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이 행동을 보면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귀로 흘려보낸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들은 겁니다. 아, 남이야 고생하든 말든 이게 아니라 그 고향 땅에서 고생하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귀 기울여 들었다. 귀를 잘 기울여 들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으로 들었다. 그냥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들었다. 끝까지 듣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이야기로 들었다. 그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듣고 가슴으로 듣고 끝까지 듣고 그리고 내 이야기로 듣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경청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울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올 수도 있고 친구가 올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올 수도 있고 성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사람,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가슴으로 듣고 끝까지 듣고 내 이야기를 듣는 것,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들어줄만 하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이 천국 백성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연을 다 듣지도 않고 다 듣기 전에 자기가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연을 끝까지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끝까지 듣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처럼 들으십시오. 누가 힘든 일 겪으면 마치 그것이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듣는 것. 중보기도의 원칙도 내 기도 제목처럼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듣는 것도 내 이야기로 듣는 거죠. 그리고 그냥 듣지 말고 들을 때 기도하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 후에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이 이를 말을 다 듣고 대답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잘 판단하고 그때 대답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정확한 대답을 주지 못할지라도 가슴으로 들어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처럼 들어준 그 사실 때문에 내게 찾아온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당신을 직접 찾아오지 않았지만 이 땅을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마음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들립니까? 영화를 볼 때 그런 이야기가 내게 들립니다. 뉴스를, 기사를 접할 때에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때에, 책을 읽을 때에, 선교 보고를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 어떤 부류, 어떤 사람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을 때가 있어요. 이때에 그 가슴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서 온 하난이라는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끝까지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귀로 그냥 흘려듣고 중간에 말을 끊고 가슴으로 듣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 수산궁에 살던 한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가슴 아픈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결정하고 출발했을 때, 여러분, 그의 이름은 성경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민족의 무너진 자존심과 이런 실상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와서 당신에게 하소연하고 어려운 얘기할 때 당신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판단을 하고 통계를 내고 그리고 깊이 연구해서 내가 찾은 인생의 진로보다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내가 움직였을 때 찾게 된 당신의 인생의 진로가,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야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하신 그 이 들림으로부터, 들려준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게 비전이고 꿈이에요. 이 꿈이 잉태될 때는 한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가슴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내게 보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게 천국 백성이 평생토록 놓쳐서는 안 되는 경청의 첫 번째예요. 이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사람의 꿈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죠. 느헤미야서를 읽어오면 이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을 듣고 느헤미야가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고향의 아픈 소식을 귀담아 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무엇하는가? 도시를 돌아봅니다. 다 돌아봐요.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고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기서 또 듣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자. 울면서 기도한 한 사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온 한 사람이 작정을 해요. 그런데 혼자 작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았어요. 유다의 귀족들을 모았어요. 리더들을 모았습니다. 방백들, 즉 장군들을 모았습니다.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머리띠를 띄고 하진 않았지만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창피를 당하지 맙시다.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자신이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서 자기를 보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뜸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행동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꿈을 경청을 합니다. 잘 듭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바로 뒤에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꿈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똑같이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Let us start rebuilding. 다시 짓는 것을 start, 시작합시다.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하고 들었던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워요. 멋진 장면이에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그 꿈을 끝까지 들어주고 나의 꿈으로 사고 그리고 함께 행동하기 위해 일어나는 백성들, 귀족들, 방백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52일 만에 단기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꿈꾸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행복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또한 세계의 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보면, 젊은 날에 학창 시절에 혹은 어느 장소에 갔다가 강연하는 선교사님의 강연을 듣기도 하고, 혹은 그 외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하거나 설교하거나 보고하는 사람들이 절망과 낭망과 패배감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잠언 13장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잘 먹는 사람과 있으면 잘 먹고, 불평하는 사람과 있으면 불평하게 되고, 다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과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그냥 자기 입에 달게 되고,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게 되고, 꿈꾸는 사람과 있으면 꿈을 꾸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을 가까이 보내줄 때 그 사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그런 꿈꾸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 복이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그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날마다 이 민족에 대해서 패배감을 이야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절망감을 이야기한다면 그 학생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상황은 어렵지만 희망과 소망과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을 먹고 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다 했는데 오늘 일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이 꿈이 온다는 게 신기하게 오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다가 어느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건물이라 하기는 참 힘들 정도로 원두막처럼 이렇게 생긴 곳인데 나무로 이렇게 쌓고 장소도 한 평 될까 두 평 될까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쌓고 밑에는 비어 있고요 위에 이렇게 판이 있고 그 그냥 세모처럼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주변으로 쫙 종이가 붙어 있는데 캄보디아 말로 적혀 있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캄보디아 말로 저게 뭡니까? 했더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냐면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빡빡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밑에 다 적어놓고 그걸 제가 보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여기 좀 나라도 지어줄까? 뭐 이런 그 꿈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 그 꿈을 그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살 집을 함께
쉽게 보러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집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집을 좀 같이 좀 구해주려고 이렇게 그 갔는데 그 보고 싶은 집이 닫혀 있는 겁니다. 구조를 좀 보고 싶은데 형태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요. 비어있는 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집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구조가 똑같은 옆집을 두드렸어요. 두드는데 마침 한국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봤더니 무슨 사진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요? 하더니 제가 소개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소개했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남편의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 걸으라고 그분이 나를 알 거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 어머니의 소원 꿈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잘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들이 사업하는 캄보디아 땅에 어머니로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를 만나자 해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흰 종이를 주시는 거예요. 흰 종이 위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시면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이 일하는 그곳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게 그 이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제가 그 캄보디아 어느 마을에 가서 들었던 그 캄보디아 글씨로 쓰는 기도 제목의 꿈을 들었고 이분의 꿈이 들었는데 이 안에서 탁 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그러면 캄보디아에 그 예배 드리고자 하지만 예배 공간이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들었던 액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액수가 딱 맞아요. 그래서 바로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럼 누가 짓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다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그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데 누가 짓느냐.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운데 선교사님 아내 그분도 선교사님이죠. 한 분이 또 계셨는데 그분은 미술, 이 그림으로 미술 대전에서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건축가는 아닙니다. 미술가. 근데 그분이 그 마을의 교회를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그러니까 빨간 지붕, 흰 벽, 창문 이거예요. 그게 설교대가 되었어요. 그게 설교대가 되어서 거기에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 누가 실제로 짓느냐?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헌신해서 작업반장이 되어서 짓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가 서게 되었어요. 꿈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가운데 교회를 지을 수 있겠어 하지 않고 꿈꾸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근데 그 소식이 옆마을에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부럽다. 그런데 그 이렇게 옆에 있는 마을들이 이제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호주에 가서 목회하면서 호주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근데 누가 이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결혼 기념 50주년을 맞이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혼식을 하고 여행 가기로 결정한 것을 포기하고 그 경비를 헌금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옆마을에 있는 또 기도하는 교회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실제로 짓게 되었느냐? 첫 번째 교회를 지을 때 작업반장 하신 집사님이 가셔서 그거를 이제 짓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간신히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곳에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 건데 아주 높진 않지만 거기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있는데 딸이 우리 아버지 허리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그 십자가를 달다가 허리가 다 나와버렸어요.
제가 그 장소에 갔는데 그 간증을 또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꿈이 이렇게 듣고 기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또 이야기를 또 제가 했더니 어느 한 분 가운데 딸과 이렇게 자기는 자기도 그 이렇게 그걸 좀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미얀마를 제가 다녀왔는데 미얀마에 또 갔더니 홍수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는 그냥 정말 허름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가다가 막 발도 막 다 젖고 해서 갔는데 그 또 원두막 같은 곳에 성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온다고 해서 모여 있는데 전구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깜깜한 밤에 예배하고 왔는데 참들 마음에 있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꿈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미얀마 했더니 이분 말씀은 나는 미얀마는 싫어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왜냐하면 그걸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그 함께 있는 가족들도 미얀마는 좀 그렇다고 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됐는지 또 찾아오셔서 미얀마 그거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분이 지금 미얀마 기도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무엇을 때 그 사람의 꿈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귀담아 들을 때에 그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고 꿈과 꿈이 연결될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 때때로 어떻게 영적 리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올 수가 있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 가족을 통해, 선배를 통해, 후배를 통해, 친구를 통해, 동역자를 통해 꿈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꿈을 들 때 나도 함께 할까?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어떤 비전을 들을 때 나도 함께 할까? 이 생각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오지에, 타민족에, 어느 대상에게 이렇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꿈의 이야기를 할 때 잘 귀담아 마음 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을 들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 이야 꿈을 들었던 백성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해답이 8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될 것 중에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서를 읽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영성의 재건이고 마음이 재건되는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영성이 재건되고 희망이 재건 다시 세워지며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장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금의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의 행동을 아주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저는 이 본문이 참 좋습니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 백성들이 성벽을 지었어요.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허전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책을 읽게 하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멋진 모습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들었습니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날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됐는가? 24일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24일째가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방식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낭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개혁, 이 기가 막힌 개혁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을 들었던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을 끝까지 듣는 아름다운 행동이 있었고, 또 다시 나아가서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엎드릴 때에 그들 가운데 삶의 완전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이 서야 될 위치, 예배자로 돌아갔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거래할 길,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 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잠언 15장 31절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누구의 귀가 지혜로운 귀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진짜 귀다. 생명의 경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살리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life-giving rebuke라 되어 있어요. rebuke, 훈계하고 꾸짖고 권고하고 바르게 하는 그것이 리뷰큐인데, 그 life giving, 생명을 주는, 살리는, 우리 사람 살리는 게 life giving 처치잖아요. 똑같이 life giving 리뷰큐. 여러분,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릇된 길을 갈 때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스탑하게 하고, 그리고 낭망한 영혼들을 살리는 이 말씀, 그게 지혜로운 귀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잘 들으라. 잘 들으라. 그 중에 핵심이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나만 판단하면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용기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다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열심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더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땅이 뒤죽박죽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 그리고 내게 보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귀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담아 가슴으로 내 얘기로 듣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꿈이 이야기, 비전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 꿈을 사십시오. 당신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인생에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좋은 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말이 이상하다. 잘 듣는 귀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마운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입 다물지 않으시고, 야, 니까지 건 너 같은 자에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아무리 깨어졌든 평생 안 들었어도, 참 60년 동안 안 들었어도 61년째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 주의 음성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이민족 가운데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